계속 때리고 또들이 아니 계속 또들이 패. 빠삐 형입니다. 반갑습니다. 빠삐 형입니다. 이번 영상은 사실 지금 어제 올렸던 풀베기 관련 영상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져서 일단은 본의 아니게 영상 내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나눴습니다. 후적, 밸브가 보내는 구조 신호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후적이라는 게 무엇이냐 보니까 그 모테크의 영상을 참고했습니다. 뜨거운 배기 가스가 비교적 차가운 대기 중에 있는 이 산소와 만나면서 갑작스럽게 만나면서 발생하는 파열음이 우리가 흔히 듣는 후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거로는 미연소된 그러니까 미처 다 연소되지 못한 혼합기와 연소가 일부 진행된 배기가스가 섞여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서 더 태울 수 있는 산소가 부족한 상태죠. 산소 포화도가 낮은 미연소 가스 혼합물들이 배기관을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배기 저항이 줄어드는 배기 튜닝을 했다면은 외부에 있는 산소가 배기관을 통해서 엔진 내부로 역류할 수 있다라고 이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처럼 외부에 있는 이제 산소 포화도가 상당히 높은 신선한 공기가 뜨거워져 과열되어 있고 뜨거워져 있는 혼합기, 미연소된 혼합기를 일부 포함하고 있는 배출가스와 만나서 거기에서 엄청 뜨겁게 달궈져 있고 배기관도 달궈져 있고 산소만 있으면 불이 붙을 수 있는 상태의 배출가스가 나오고 있는 거에다가 산소를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펑 붙겠죠. 그래서 후적이 터지는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거랑 실제랑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밸브가 장착되어 있는 내연기관이라면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노화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그 밸브의 기밀성이라고 하죠. 밸브는 엔진에서는 압축력 유지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혼합가스, 그러니까 혼합가스가 아니죠. 연료와 공기를 혼합했는 연료를 흡입하는 흡입 밸브와 연소되고 남은 배기 밸브를 보내줄 수 있는 통로를 열었다 닫아줬다 하는 배기 밸브가 필요합니다. 이 두 밸브는 각각 필요할 때마다 열렸다가 닫히면서 닫혀있을 때는 엔진 안에서 발생하는 그 압축력의 손실을 막아주기 위해서 단단히 틀어막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쇠로 되어 있고 기계 장치다 보니까 계속 끊임없이 움직이다 보면 조금씩 마찰 등으로 인해서 이 압축되고 있는 이 면의 정밀성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 이 밸브 시트와 밸브가 이렇게 만나면은 처음에 새 엔진 같은 경우에는 안 세요. 근데 이게 계속 때리고 계속 또들이 패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사이가 우리가 에어필터를 무조건 이제 에어필터를 장착하고 있는 이유가 이 밸브 사이에 이물질 작은 먼지로라도 끼어버리면은 이 압축력이 떨어지거든요. 거울면보다 더 정밀하게 연마되어진 이 표면에 모래 한 톨, 먼지 한 톨이 끼어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딱 닫아보세요. 그러면은 먼지는 부서질 수도 있겠지만 여기 밸브에 상처를 주겠죠. 엔진 안에 압축력이 새어 나갑니다. 그래서 에어클리너를 장착해서 쓰고 있는 것인데 그런 자연스럽게 사용하다 보면은 흡기 밸브건 배기 밸브건 자연스러운 노화로 인해서 샙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심한 게 배기 밸브, 흡기 밸브는 비교적 열악한 조건은 아니에요. 사실 배기 밸브는 정말 열악합니다. 왜 그러냐면 엔진 내부, 연소실 내부의 온도가 보통 거의 한 1000도에 육박한다, 1000도가 넘는다 뭐 이러죠. 배기 가스도 뭐 거의 한 800도, 1000도 가깝게 나올 겁니다. 연소실 내부에서 그렇게 뜨거운 온도로 연소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 배기 밸브를 보면 저는 이게 바로 생각나더라고요. 바로 대장간. 뜨거운 풀무불에다가 쇠를 달궈가지고 담금질 하잖아요. 배기 밸브가 딱 그 상황입니다. 뜨거운 연소실 내부에 가스가 지나가는 통로가 배기 밸브가 있는 통로입니다. 그 배기 밸브가 열려있는 틈으로 뜨거운 가스가 지나가고 그리고 밸브가 끊임없이 엔진이 이제 작동하면 할수록 밸브가 끊임없이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합니다. 이게 탕탕탕 두드리죠. 달고 남는 상태에서 때리고 있습니다. 담금질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담금질을 너무 오래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른쇠라고 하죠. 연철과 담금질을 엄청 많이 하면 이게 그 무쇠가 되잖아요. 무쇠는 연성 탄성이 없고 깨집니다. 망치로 세게 후드러 치면 유리처럼 깨져요. 이게 용어가 있는데 저도 까먹었습니다. 이게
금속의 그 세라믹화라고 했던가 뭐 아무튼 있는데 금속 자체가 굉장히 깨지기 쉬운 상태가 되죠. 그러면 밸브도 똑같습니다. 쇠로 되어 있는 밸브 같은 경우에도 당금질이 엄청 고열에 노출되면서 당금질이 되다 보면은 이게 이제 밸브가 끝에가 잔이나 그릇 같은 거 끝에 보면은 이가 나갔다 하는 것처럼 밸브도 동그랗게 우리가 볼수 있는 밸브가 끝에가 이가 조금씩 균열이 나갑니다. 균열이 생깁니다. 그 균열 사이로 배출가스가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밸브가 조금씩 모종의 이유로 새어 나가고 있는 경우에 밸브가 정상적으로 열렸으면 전체적으로 뜨거운 공기가 나가는데 극소 일부분만 이제 배출가스가 새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인 방법이라면 그 방향으로 새어 나갈 수가 없는데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그 작은 한 지점으로만 뜨거운 공기가 집중돼서 나갑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빵꾸 납니다. 산소 용접기 가지고 한 곳에 부욱 찢고 있으면은 쇠가 녹아서 빵꾸가 나죠. 녹아서 흐물흐물거립니다. 쇠로 만들어진 밸브도 똑같습니다. 빵꾸 나죠. 빵꾸 나면 어떻게 되느냐? 다기통 엔진인 경우 뭐 4기통, 6기통 이런 차들은 뭐큰 차이 못 느낍니다. 기통 하나 안 터져도 3기통으로 다녀도 뭐 6기통 차들은 5기통으로 다녀도 큰 차이를 못 느끼고 4기통 차는 3기통 되니까 진동이 커지겠죠. 오, 차 와이카노 이거. 차 와이어 힘이 없노? 시동 걸었는데 시동이 잘안 걸리거나, 시동을 걸어도 시동이 픽 나가거나, 뭐 시동이 걸려서 정상적으로 움직이더라도 힘이 많이 모자리거나. 근데 단기통 오토바이 엔진은 어떨까요? 시동 안 걸립니다. 엔진이 압축이 안 생기는데요. 그래서 센터에서 아예 엔진 압축 게이지 꼽아놓고 이제 오토바이 시동이 안 걸립니다 하면은 밸브뿐만 아니라 이제 뭐 실린더 피스톤의 그런 기스가 아니지 상처로 인해서 그쪽으로 압축 압력이 새어버린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쪽으로도 엔진 압축 어느 정도 일정한 엔진 안에서 실린더 내부 안에서 압축력이 발생하지 않으면 엔진이 정상적으로 폭발 행정을 이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통 오토바이들은 배기 해놓고 막 후적 빵빵 터트리고 댕기다가 어느 갑자기 오토바이 시동 걸어보면 와 시동이 안 걸리노 하면서 센터 들어가면 에헤이 이거 엔진 나갔네 엔진 일해야 된다 이래 되는 겁니다. 뭐 바이크는 소모품이다라는 관점에 봤을 때는 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화내 삐릴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그런 소모품적인 관점에서는 아, 뭐 그러면 언제든 갈면 갈아야지, 고쳐야지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재산으로 여기는 분들은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근데 일단은 다 그런 건 아닌데 배기를 어느 정도 연식 있는 바이크에 배기 튜닝을 했는데 후적이 굉장히 잦은 빈도로, 그러니까 뭐 조금, 뭐 감속할 때 조금 팡팡 터지는 거는 내 귀를 즐겁게 해줄 수도 있죠. 사람에 따라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식으로 후적 터지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뭐 감속할 때마다 막 진짜 그 줏대 없이 있죠. 팡파팡팡팡 파바바바바바바바바 하면서 계속 밑도 끝도 없이 터진다. 이러면은, 야, 빠삐용입니다. 배기 밸브 이거 좀 상태가 안 좋은 거 아닌가 한번 의심해 볼 법도 합니다. 뭐 그리고 안 터지던 게 후적이 안 터지던 게 터지면은 물론 공연비가 안 맞아서 후적이 터지는 것도 꽤 있거든요. 근데 공연비가 안 맞는 거 제외하고 잘 멀쩡하게 잘 타던 오토바이에 후적이 눈에 띄게 늘었다 하면은 이제 배기 밸브가 아, 내좀 아픈데 좀 도와주이소. 의사쌤한테 좀내좀 데리고 가주이소 하면서 도움 요청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토바이의 도움 요청 지나칠 순 없죠. 모르는 척 하면은 오토바이가 파업합니다. 내일못 해먹겠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뭐 관리라는 게별게 있습니까? 그냥 이상이 있다, 뭔가 낌새가 있다, 이상하다 싶으면은 망가지기 전에 들고 가서 낼름 들고 가서 고쳐주면서 타는 게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이전에 영상 하나 찍어 놨던 게 있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새로 찍었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현업 전문가도 아닙니다. 제 말이 틀렸을 수도 있고 뭐 생각보다 택도 없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정보는 넘쳐납니다. 유튜브에서. 그 정보 중에서 내한테 맞는 정보, 참인 정보 이런 것들을 알아서 정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셔서 제 정보가 진짜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겠지만 뭐 어느 정도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